정류소는 신한실크밸리 2차 대성부동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센트럴 헬센 아파트입니다. 승객 여러분, 차내의 교통약 좌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또한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신한 웰니스 스포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한 실크밸리 차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이번 정류소는 신한 실크밸리 차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한 실크밸리 3차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좌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또한 차 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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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한국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정류소는 산호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걸코북단역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또는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걸부사거리 김포우리병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국변환승센터 구터미널입니다. 승객 여러분, 차내의 교통약자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또한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국변환승센터 부터미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사우역 김포고입니다. 사우역 김포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풍년마을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류소는 김포공항소입니다. 승객 여러분, 차내의 교통약 좌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또한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뽑은 후 노즐은 화재 방향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쥐어 분사하시고 차량 앞뒤로 안녕하세요. 방향으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심하시기 바라며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풍량마을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입구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등기소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빈과 교통입니다. 시청입니다. 승객 여러분, 차내의 교통약 좌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들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또한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장릉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기론 아파트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신안 웰니스 스포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안 실크밸리 차입니다. 운행을 시작합니다. 승객 여러분, 이번 정류소는 장릉 입구 보원연수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김포시청입니다. 승객 여러분, 차내의 교통약 좌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반자들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또한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상부 또는 후부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칠성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사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마을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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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휴게소입니다. 승객 여러분, 차내의 교통약 좌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또한 차 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12나 11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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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류소는 풍년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사우역 김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또한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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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상원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상원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상원 아파트입니다. 승객 여러분, 화재나 비상탈출 시 운전석 등 차내에 비치된 수화는 안전핀을 꼽은 후 노즐은 화재 방향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쥐어 분사하시고 차량 안으로 아웃으로 비상망으로 창문을 깨고 속히 탈출하시기 바라며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류소는 신안 실크밸리 3차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안 실크밸리 차입니다. 승객 여러분, 차 내의 교통약 좌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또한 차 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신안 웰니스 스포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안 실크밸리 2차 대성부동산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신안 실크밸리 2차 대성부동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센트럴 헤센 아파트입니다. 승객 여러분, 차 내의 교통약 좌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또한 차 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